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상의 양식을 이제 깊이 읽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지상의 양식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기쁨에 찬 날, 하루하루 새롭고 그죠?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는 날 보내셨나요? 예. 여러분 이 지금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좀 큰 위안과 또 삶에 대한 긍정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기쁨에 찬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글을 이렇게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12탄이에요 벌써. 예. 그런데 아직 한 이 책으로 보면 한 50페이지 정도밖에 지금 나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또 계속 해서 이 책이 다 끝나면 또 그때 책거리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저는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저의 생각, 저의 해석 이런 거를 덧붙이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호흡으로 이제 저의 어떤 저에 맞는 스피드로 지금 그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호흡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느끼는 바는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도 다를 테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느낀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하여 나는 하나하나가 고립된 기쁨의 총체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을 내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여기서 지금 분리시키는 강조를 하셨죠, 지금. 관을 붙였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그 기쁨이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과 분리시켜가지고,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기쁨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키게 되면, 다른 기쁨을 만나도 그것도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니까 계속 똑같은 기쁨밖에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시켜서 자신과 분리시켜야 그 기쁨을 우연히 만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그걸로 그 기존의 선입관을 가지고 기쁨을 대하면 어떠한 것을 보든 그런 비슷한 종류의 느낌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쁨이 하나하나가 그 자체의 어떤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기쁨 특유의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자신의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오염되지 않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가 분리시키는 습관을 붙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순간에 느닷없이 행복의 개별성을 송두리째 예. 집약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이 하나하나가 진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하나가 진짜 그야말로 늘 새로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로부터 고립시켜서.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해설하는 부분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할게요, 여러분. 네, 초록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행복은요, 여러분, 개별성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니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 클래식 음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클래식 음악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 클래식 음악 듣기 전에는 좋아하기 전에는 아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음악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게 뭉뚱그려서 하나의 개별성이 없는 그냥 추상적인 하나의 그런 덩어리로 보였는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너무도 다르고 그죠? 그 개별적인 그죠? 그 베토벤 곡 중에서도 교향곡은 또 이렇게 다르고 또 뭐 현악 사중주는 또 이렇게 다르구나. 또 현악 사중주 중에서 초기의 곡과 후기의 곡도 이렇게 다르구나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기쁨에서 그 작품 하나하나의 개별성 속에서 들어있는 그 기쁨을 느끼게 됐거든요. 관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그 개별성, 그걸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개별성을 느끼라는 건 바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참 이런 이야기는 참 가슴에 탁 와닿아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결과 나는 가장 최근의 추억까지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최근의 추억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추억에 지금 매몰되어 있으면 또 새로운 기쁨은 찾아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의 기억 같은 것도 이제 자기 자신한테는 이제 의미가 없고 내일 또 다가올, 그렇죠? 우연히 마주칠 그 행복, 기쁨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준비 태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절이 또 바뀝니다. 나타나엘이여, 그저 다음과 같이 단언하기만 해도 커다란 기쁨이 느껴지느니라. 그래서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건 이 독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친근하게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인격으로 생각을 해서 나타나엘이여라고 해서 우리 독자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야자나무의 열매를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참으로 맛이 좋은 것이로다. 이렇게 단언하기만 해도 기쁨이 느껴진다는 거죠. 야자나무의 술은 라그미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액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아랍인들은 그것에 취하지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도취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외부에서 억지로 얻는 그러한 쾌락,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라는 이야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아르디의, 여러분, 우아르디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 이, 지드는요, 북아프리카에서, 그죠? 여행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요. 그죠? 그 다음에 카빌리아. 카빌리아는요, 여러분, 알제리 북동부의 산 이름이라고 하네요. 저기서 카빌리아 목동이 내게 준 것은 한 잔의 라금이었다. 저 한 잔의 술, 그걸 건넸다라는 거죠. 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술 때문에 지금 여기 얘기하면요, 그 다음과 같이 단언하기만 해도라고 하는 거든, 여기서 단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서술하기만 해도 기쁨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금이라는 술 때문에 취한 게 아니라, 그죠? 우아르디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목동이 그 자신한테 라그미를 준 그 어떤 그 하나의 사건, 그거 하나가 기쁨이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술 때문 뭐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오늘 아침 샘터로 가는, 여기서 여러분 샘터는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주석이 나와 있는데 프랑스 남부의 님 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 벨가르드에 있는 지드의 삼촌 소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얘기했지만 앙드레 지드께서 저기로 갔다고 그랬죠? 저기 북아프리카로 여행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잠깐 이제 대기하는 곳으로 마르세유에 가기 직전에 이곳에서 이틀 머물렀다고 하네요. 그쵸? 그런 지금 추억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오솔길에서 산보를 하다가 이상한 버섯 하나를 발견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산책을 하다가 좀 약간 특이한 생명체라든지 이거 보고 굉장히 기쁜데 그런 얘기 하려는 건가? 한번 볼까요? 하얀 막으로 덮여 있고 마치 황갈색의 목련 열매처럼 회색 빛깔의 정연한 무늬가 찍혀 있었는데 그 무늬들은 속으로부터
나온 포자분. 포자분은 여러분 그거죠? 그 버섯은요 여러분 호자식물이잖아요. 그렇죠? 씨앗이, 씨앗인데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죠. 먼지처럼 되어 있죠. 그런 먼지 같은 포자분, 포자가루. 그 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껍질을 까보았다. 자, 여러분 지금 그 버섯을 지금 까고 있는 거죠. 걸쭉한 물질이 속에 가득 고여 있고, 가운데는 맑은 젤리처럼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메스꺼운 냄새가 풍겼다. 그 둘레에 더 크게 벌어진 버섯들이 많았는데 고목 밑동에 돋아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편편한 해면질의 폭과 같았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그냥 지금 버섯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금 그거죠? 뭐 그냥 서술하고 있죠. 서술.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은 앙드레지드가 일부러 여기다가 나는 이게 엄청나게 여기다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일부러는 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게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버섯도 하나의 생명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드가 또 써놨습니다. 나는 이 글을 튀니스로 떠나기 전에 튀니스 그죠? 여러분 북아프리카에 전에 썼다. 무엇이든지 주의하여 보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대한 존재가 되는가를 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옮겨 적는 것이다.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안 그러지도 여기서 메스껍다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자세히 관찰하고 나서 그쵸? 주의하여 보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대한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 그렇죠? 어떠한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주의 삼라만상에 대해서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보면 얼마나 그 신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쵸? 관찰을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런 게 기쁨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변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요 삶을요 진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늘 진짜 행복과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한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불쑥 튀어나왔을 때 버섯 같은 건 여러분 그죠? 그냥 우리가 일부러 찾아나선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지금 안 그러셔도 찾아나선 게 아니지만 거기서 버섯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걸 자세히 살펴보므로써 중대한 의미가 되는 것, 그죠? 존재가 되는 것을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우울증을 앓고 진짜 도망치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도망치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일단 바다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하나로 바닷가에 살고 싶다라서 왔는데 여기서 자연을 접하면서 그쵸? 뒷산에 올라갈 때 그 겨울인데 뭐 세계 전체가 다 그냥 다 갈색이잖아요. 그냥 뭐 낙엽 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 되게 푸란 포기가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난이더라고요. 난. 그래서 저는 야생에 난이 있는 걸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근데 꽃이 펴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진짜 감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런 지금 그런 감동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따금 오로지 나의 마음 속에 내 개인적 삶의 감정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쵸?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자, 이따금 오로지 나의 마음 속에서 내 개인적 삶의 감정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쵸? 자기 자신의 개인적 삶의 기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오가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다. 이런 얘기고, 어제 나는 여기 있었고 오늘 나는 저기 있다. 맙소사. 이 모든 사람들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자기가 떠돌거나 그렇게 되면, 머무는 바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면 어떤 사람들이, 그쵸?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데, 근데 역시 우리는 뭐에 매여 살잖아요. 그쵸? 직장 상사라든지 선후배라든지, 그쵸?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껴지죠. 여기 있었고 오늘 나는 저기 있다고 말하고 또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런 얘기. 2 곱하기 2는 여전히 4라고 혼자 속으로 되풀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합리주의에 빠져서, 그쵸? 혼자 속으로 이것은 절대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어떤 지복으로 가득 채워주기에 충분했던 날들을. 이거는 지드가 어렸을 때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드는 저거죠. 청교도, 엄격한 청교도식 교육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도 엄격한 청교도식 금욕주의를 했던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 그걸 부정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복, 지극한 행복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적인, 종교적인 행복이랑 합리주의적인 행복,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나의 주먹을 보기만 해도, 그리고 그러한 것이 내겐 아무래도 좋았던 또 다른 날들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도 회상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기 자신이, 그쵸? 그러한 테이블 위에 놓인 나의 주먹. 이거는, 그쵸? 기도하는 주먹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기도, 여기서 나의 주먹은 기도하는 그러한 것 같아요. 그쵸? 기도하는 광경. 그쵸?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는 아무래도 좋았던 또 다른 날들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상을 또 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장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2장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2장 이렇게 끝나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은요, 이분이 이제 여행했던 곳에 광경을 제시하면서, 장소를 제시하면서, 그죠? 시작합니다. 빌라 보르게세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공원이라고 하네요. 공원. 이 보르게세 가문을 위해서 건설했고요. 그 다음에 뭐 호수, 숲, 분수, 화단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미술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그 장소를 얘기하면서, 그쵸? 여러 가지 소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반 속에서는, 여러분 수반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이 좀 담겨 있는 그러한, 그쵸? 뭐 쟁반 같은 이런 돌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수반 속에는, 그러니까 그 빌라 보르게스의 그런 아름다운 조각으로 되어 있는 이제 수반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물이 쭉 떨어져서, 그렇죠? 흘러 넘치겠죠. 물방울, 빛, 존재 하나 하나가 쾌락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자, 굉장히 그 아름다운 광경, 그렇죠? 이분 앙드레지드가 이제 좀 약간 이런 초현실주의적이고, 그죠? 그런 광경. 아주 그냥, 진짜 그야말로 기쁨의 광경,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쾌락. 나는 이 말을 나는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싶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쾌락이라는 건요, 뭐 성적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그러한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앙드레지트가 얘기하는 쾌락은요, 항상 그 삶을 진작시키고 고양시키는 거, 삶을 고양시키는 쾌락, 기쁨. 그러니까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건 쾌락이겠습니까? 그건 쾌락이 아니에요. 앙드레시드에 의하면. 왜냐면 그거는 사람 죽어가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드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화단을 본다든지, 거기서 뭐 미술작품을 본다든지 하는 것을 때 느끼는 기쁨, 생명을 봤을 때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은 다 앙드레시드의 말은 진정한 쾌락에 속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 말이 안락의 동의어였으면 좋겠다. 그죠? 쾌락이 안락에 가깝다는 거죠. 안락. 그죠? 아니, 그저 존재.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안락이라는 게 뭐, 비앙 에뜨레? 에? 에뜨르? 비앙 에뜨르? 뭐, 이렇게 돼 있고, 존재가 에뜨르거든요. 그러니까 안락에서 비앙 이걸 하나 떼어버리면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말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안락이야 동의. 근데 그 전에 그냥 하나의 그저 하나의 존재, 그렇죠? 이런 것으로 말하면 것이 충분하겠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하나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 자체가, 그렇죠? 신은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속으로 생각해 봄으로써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쵸?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쵸? 여행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되고, 그쵸? 그곳은 유별나게 선을 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자는 잠의 매력이 어찌나 대단한지 마치 여태껏 잠의 즐거움을 모르고 지냈던 것만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름다운 곳, 여기서 유별나게 선을 한 곳이어서 여기서 잠을 잘 때 진짜 그야말로 꿀잠이죠. 꿀잠. 그러니까 어떤 그 장소, 매력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그 그냥 단순히 잠을 한번 자는 것, 그건 그리고 그렇게 꿀잠을 자는 것에 엄청난 쾌락, 그렇죠? 이때서야 비로소 이제 잠의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늘 잠을 잘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새로움이 없다면 잠이라는 게 그냥 늘 일상에서 반복되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거추장스러운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분은 이제 그런 곳에서, 여기 빌라 모르게세 같은 곳에서 잠의 즐거움을 비로소 찾게 된다. 찾은 거죠. 또 거기에는 감미로운 양식들이 우리가 시장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지상의 양식이 그 이 책의 제목인데, 예, 그런 것처럼 감미로운 양식들, 과일이라든지 이런 먹을 것들이, 예, 이제 시장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그런 맛있는 먹을 것을 먹으면서 또 아름다운 쾌락 이런 걸 느끼게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드리아 해에서, 아까 전에 빌라 보르게세였었죠. 새벽 3시, 그쵸? 아주 늦은 시간이죠. 여러분, 아드리아 해가, 그쵸? 이탈리아의 바다죠. 밧줄을 당기는 저 수부들의 노랫소리. 자, 수부는 뭐 어부? 이렇게 어부라고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배를 다루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쵸? 노랫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오, 너무나 늙었으면서도 그토록 젊은 돼지여, 인간의 짧은 삶의 이 쓰고도 달콤한 맛의 그윽함을 그대가 안다면, 진실로 그대가 안다면, 그렇죠?
여기서 보면요, 짧은 삶은요, 그쵸, 삶이.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서, 그죠? 안 좋은 일도 있고, 달콤한 맛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앙드레 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쓴맛, 이것도 부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아름다움은 선도 악도 아니,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분은 거슬리는 소리 이런 것들도 하나에 다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겉모습이라는 영원한 생각이여. 임박한 죽음의 기다림이 순간에 부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그대가 안다면. 이거 저번에 아까 전 계속 나오는 얘기죠? 우리는 죽음을 배경으로 해서 삶을 봤을 때야 그 삶이 도드라진다. 이게 바로 앙드레 지드의 생각이죠.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죽음의 기다림, 이것이 순간에 부여하는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쵸? 봄이여. 한 해밖에 살지 못하는 초목들은 그들의 가냘픈 꽃을 더욱 서둘러 피우는구나. 인간에게 봄은 일생 동안 한 번밖에, 그쵸? 그쵸?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의 봄이라는 겁니다. 그쵸? 어떤 기쁨의 추억이 새롭게 찾아오는 행복일 수는 없다. 그쵸? 과거의 행복이라든지 그런 기쁨의 추억, 이러한 것을 붙들고서 동일한 기쁨이 찾아오기를 바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럼 그분은 그 주식으로 그 돈 버는 것의 기쁨에 거의 중독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또 다른 그런 걸 찾으러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주식으로 또 하고 하면서 돈이 조금씩 쌓이면 거기서 이제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기면 아름다운 뭐 여자와 뭐 사귈 수 있고 뭐 어떤 물건을 살 수 있고 뭐 자동차를 바꿀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우러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쁨, 이런 걸 다시 그 기쁨에 중독되어서 그 기쁨 외의 것은 찾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 기쁨만을 쌓아가고, 그러한 것은 진정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앙드레 지드의 기쁨론은 뭐냐면 늘 새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늘 새로워야 된다. 그죠? 늘 새로워야 된다. 이거 그죠? 여기다가 제가 해설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기쁨은 늘 새로워야 한다. 같은 기쁨이 기쁨을 두 번 찾아오기 위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 과거의 기쁨, 그 추억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드의 지금 말씀이시고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내용이 장소가 바뀝니다. 피에솔레의 언덕에서. 지금 보면 지금 그거죠? 이탈리아가 나오고 있죠? 이탈리아. 이거 피에솔레는 어디냐? 이탈리아의 피렌체, 북동쪽 언덕에 있는 오래된 마을. 네,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그쵸? 구시가지가 보이는 데입니다. 그쵸? 자, 아름다운 피렌체. 여러분, 피렌체는 뭐 두오모 같은 게 유명하죠.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했던 그런 문화의, 옛날에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죠? 르네상스의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근엄한 학업과 사치와 꽃의 도시. 그죠? 무엇보다도 진지한 도시. 그쵸? 왜냐면 그런 광장 같은 거라든지, 그런 뭐라 그럴까, 건물들의 배치라든지 관공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진지해 보이잖아요. 그냥 도금양의 열매와 날씬한 월계수의 왕관. 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르네상스 시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빈칠리아타의 언덕,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창공 속에서 구름들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그 구름이 점점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처음 보는 거죠. 그처럼 구름이 하늘 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 것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까닭에 나는 몹시 놀랐던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광경 하나에 좀 놀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서 또 자기가 거기서 또 뭐라 그럴까 이런 사물을 또 굉장히 관찰을 하고 나서 중대한 그 존재로 이제 탈바꿈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구름이란 비가 되어 떨어지기까지 그대로 짙어지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리하여 남은 것은 다만 창공뿐이었다. 구름이 그쵸? 그 창공에 흡수되는 것처럼 사라졌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신기한 죽음이었다. 창공의 한 목판에서의 소멸이었다. 이거는 조금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비유적인 것이고, 그렇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창공을 배경으로 이렇게 그렇죠? 창공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대상으로 보여서 전경과 배경이 나눠지는 것이었는데. 구름이 쭉 사라지면서 창공으로 흡수되면서 그것이 하나로 돼버려서 그쵸? 그렇게 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앙드레시트가 항상 이야기하는 죽음 그죠? 죽음의 관 창공에는 구름이라고 하는 죽음 구름의 죽음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더 짙어진다 라고 하는 것의 비유적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늘 그거 그쵸? 늘 앙드레시트가 했던 말 중 하나고, 그쵸? 그 다음에 끝. 자, 그 다음에 또, 잠시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또 하나. 자, 또 로마. 요번에 로마. 몬테 핀치오에서. 라고 하면서 장소가. 여긴 어디냐면, 핀치오라고 하는 또 로마인데, 그쵸? 여기는 되게 굉장히 정원에서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기쁘게 해준 것은 사랑과 비슷한 그 무엇이었다. 사랑은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니었다. 사랑과 비슷한 그 무엇,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겠죠? 아니, 적어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은 아니었다. 뭐라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예약 상태이죠. 그것은 또한 미,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닌 것 같죠. 나의 상념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빛의 강한 발산일 따름 이었다고 써본다면 그리고 말한다면 그대는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쵸? 그냥 그 뭐냐면 저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위에 대한 감정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 엄청난 것이 빛처럼 다가왔는데 그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쵸? 나는 그 정원에 앉아 몬테핀치오의 정원에 태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치 하늘의 푸른 빛이 액체가 되어 흘러내리기나 한 듯이 대기가 흐릿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하늘에 푸른 빛이 액체가 되어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대기가 흐릿한 빛으로 반짝이고, 약간 뭐랄까 엄청난 게 그건가? 좀 약간 저기 뭐지? 그 빛이 내리기 전에, 빛이 오기 전에 흐릿하고, 그죠? 좀 그런 목구름이 낀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건가 보죠? 그렇다. 진정으로 빛은 물결치고 있었고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이끼 위에는 물방울 같은 불꽃이 보였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흐릿한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흐린 날씨인데 거기를 구름 같은 걸 뚫고서, 그쵸?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광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자, 계속 봅시다. 얘는 물방울 같은 불꽃이 보였다. 그죠? 이끼에, 그죠? 이끼 위에 뭐 햇빛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 진정으로 그 널따란 오솔길 위에 빛이 흐르고 있는 듯했다. 그죠? 빛이 유채처럼요, 마치, 그죠? 그리고 흘러 넘치는 그 빛 속에서 금빛 나는 거품들이 나뭇가지들 끝에 맺혀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 태양빛이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나뭇가지들 끝에 있는 그 뭐라 그러지? 그 물방울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비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비가 온 다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빛이 이렇게, 그죠? 그 목구름 사이를 뚫고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조적인 광경인 것 같기도 해요.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폴리. 나폴리는 여러분 알죠? 유명한 그 항구 도시, 그렇죠? 바다와 태양을 앞에 둔 작은 이발관, 뜨거운 뚝길.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 나폴리는 진짜 태양이 아주 그냥, 그렇죠? 내리쬐는 걸로 유명하죠. 들어서며 쳐들어 올리는 발, 그렇죠? 발. 여러분 이렇게 상점에다가, 그렇죠? 이발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발을 쳐놨나 봐요, 그렇죠? 그러고는 몸을 맡겨버리듯이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려는가? 약간 뭐랄까 일사병 같은 느낌? 그죠? 정의람 깨끗하고 아니 정의람? 이걸 한자로 써야 알텐데 한자로 안 써있어 모르겠네.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 그쵸? 좀. 뺨 위에서 떨리는 비누 거품. 이건 지금 그 이발소 아니군요, 그죠? 아, 그래서 태양, 바다와 태양을 앞에 둔 작은 이발관. 이야, 이 광경이 다 그렇죠? 거기서 들어서면서 이 지드가, 그쵸? 발을 올리고 몸을 맡겨서, 그쵸? 그 주저앉는 그 자리에, 그죠? 그리고 그는 수염을 깎고 나서 다듬고 다시 더욱 날렵한 면도칼로 밀더니 이번에는 더운 물에 적신 작은 해면으로 피부를 어루만지며 입술을 쳐든다. 그러니까 해면 여기서 그죠? 스펀지 같은 걸로 피부를 얹으면서 입술을 쳐든다. 그러고는 향기로운 물로 벌걸한 피부를 씻는다. 그죠? 자, 면도가 끝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또 향유로 가라앉힌다. 그죠? 향유로 아직도 움직이기 싫어서 나는 머리를 깎게 한다. 그쵸?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그
거기서 나온 어떤 광경들 하나하나를 그냥 단지 서술, 그냥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단순한 존재 그 자체로, 사실 그 자체로 기쁨을 주는 것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설명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문장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래 이랬다고 그냥 존재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상의 양식 12편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13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을 사셔서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말을 적어주시면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럼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